스티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미키 야 백설기 백설기 야 하지마 백설기 백설기 아 하지 말라고 백설기 너 초등학교 내내 별명 백설기였잖아 아 지긋지긋해 이제 차라리 앞머리가 나 앞머리가 초등학교 내내 백설기였다가 이제 중학교 때 앞머리로 변했지 맨날 앞머리 만져서 앞머리 백설기 아 하지 말라고 근데 너 이름을 왜 백설기 아니 백설아로 지었대? 아 우리 엄마가 나 낳기 전에 태몽을 꿨는데 태몽? 임신하기 전에 꾸는 꿈?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엄마가 백설공주였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아직도 살아있다고? 에이! 공장 독사발을 먹이러 가야겠다 백설공주를 죽일 거야.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 고마워요 아이쿠 고마워요 예쁜 아가씨 아니에요 안 다치셨어요? 이거 고마우니까 줄게요 한입 먹어봐요 전 괜찮은데 이 사과 맛있어요 한입 먹어봐요 아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 사과인데 뭐 독 들었을까봐? 아, 그게 아니라 맛있어요 이 사과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거라 우리는 농약도 안 써요 유기농이에요 어,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에이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 동화에서는 먹으면 죽잖아 아 잠드나? 그니까 근데 엄마가 그 뒤로는 잠에서 깼대 아 그 뒷내용은 모른다고? 그래서 너 이름을 백설아로 지은 거야? 백설공주 백설아 백설 백설아 이름이 갑자기 되게 이뻐 보인다 백설공주 나도 내 이름 좋아 백설기 아 하지마 어? 이게 뭐야 내가 독사과를 준 게 아니라 천재 사과를 줬네? 집에 있던 건데 안 쓴다고 주셨어 우와 너 피아노 잘 쳐? 나? 한 달 넘게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지 나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야 너 이거 진짜 어렵다 해보자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일단 피아노 학원 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도레미도야 너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쉬워 보이지? 봐봐. 도. 일단 여기가 도야. 맞지? 그럼 이게 레야? 응. 파솔라시도? 응. 아, 그럼 이게 도레미도야? 어. 어떻게 한 번에 치? 너 쳐본 적 있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순서는 알지. 순서만 알아서 친다고? 이게 도라며. 응. 이게 레고. 응. 와, 신기하다. 야, 백설아, 너 피아노 처음 쳐보는 거 맞아? 응, 난 처음 치는 건데 뭔가 안 어색하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쳐? 그냥 음의 간격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친 건데 소리가 비슷하네. 헐, 대박. 너 이것도 쳐봐. 이거. 이거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영재발굴단 뭐 이런데. 우와, 재밌다. 와, 나 지금 너무 신기해. 와, 다른 것도 쳐보자. 대박, 이거 쳐봐. 이거 진짜 어려운 거래. 내가 먹으려던 천재 사과를 줘버렸어. 복사관을 가져가신 게 아니셨어요? 바뀌었어. 어떤 의미였지, 천재? 피아노 천재. 구독.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친구인데 피아노 진짜 잘 쳐요. 야, 피아노 오래 배웠니? 아니요. 아니에요, 얘 진짜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봤대요. 네, 안 쳐봤어요. 듣고 바로 쳐요. 선생님이 뭐 하나 치면 듣고 바로 따라 쳐요, 얘. 악보는 볼 줄 아니? 아니요. 이런 거는 그냥 쳐요. 엘리제를 위하여도 듣고 한 번에 치는데. 이거 쳐볼래? 니나 니나 니 고릴라 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선생님, 더 어려운 거 하셔야 돼요. 왼손도 듣고 칠 수 있니? 그럼 이거 쳐볼래?
안 조로우니까 변형을 해서 쳐도 되죠? 응. 오, 세다. 선생님이 친구 단조롭대. 똑같은데? 고향이 너무 그리워져.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야, 선생님보다 잘 추는 것 같지 않냐? 건반을 처음 쳐본다고? 피아노를 실제로 만져본 게 지금이 두 번째예요. 자, 모두들 주목하시죠. 이쪽은 선생님. 못 치는 곡이 없는 우리의 스승. 아무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지. 하지만 그의 도전장을 내는 우리의 백설아! 피아노 천재. 한 번 들은 곡은 모두 다 쳐내고 변형까지 해서 멋진 곡을 만들어내지.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들겠습니까? 이제부터 배틀을 시작하지. 피아노 배틀. 아주 신기한 애가 있어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리얼 스토리. 웃고 울고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게 아주 특별한 제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아주 신기한 소녀가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을 우리 순간 포착에서 가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팀입니다. 제보 주신 분 맞으시죠? 아, 네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와, 학원이 되게 멋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깔끔한 시설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매년마다 콩쿠르 대회 상 타오고 있어요. 아유, 갑자기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저희 학원 많이 등록해주세요. 아, 그 신기한 소녀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아, 굉장히 신기했어요. 조금 이쪽 분야에 천재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시죠? 여기에는 없고요. 저 친구랑 친한데. 얘 비키야!
비키야, 네? 일로 와봐. 응. 어? 이거 뭐예요? 우와, 방송국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 이거 테레비에 나가요? 우와! 네, 세상에 이런 일이 팀입니다. 우와, 대박! 언제요? 언제 나가요? 우와, 대박이다! 지금 친구분을 찾고 있는데 천재라고 들었거든요. 아, 설아 말하는 거예요? 어, 설아 우리 집에서 이따가 놀기로 했는데? 어, 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알지? 방송국. 응, 알지. 왜? 설아 피아노 치는 거 신기하다고 찍으러 왔대. 설아 이따가 우리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우리 집 와서 촬영해도 돼? 촬영? 집이 엉망인데? 아, 엉망이라 안 돼? 아이, 비키야, 엉망이니까 치우면 되지. 얼마나 걸려? 30분. 한 30분 정도 뒤에? 어, 알겠어. 응? 어머, 세상에. 네? 엄마! 방송국 아저씨들이랑 같이 왔어! 어, 네, 오셨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엄마, 그런 옷도 있었어? 엄마 성가대 때 옷, 애클. 아,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설아 학생 인터뷰부터 할까? 네, 설아 학생 거기 앉아주시고요. 여기 앉으면 돼요? 네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백설아라고 합니다. 어, 저기 어머니, 저기 촬영 중인데 자꾸 여기 화면에 걸려서요. 아니, 손님한테 과일이라도 좀 드려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희는 괜찮은데. 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촬영해요. 네? 아, 어떡하죠? 그냥 촬영하자. 자, 다음 질문은요. 언제 처음 피아노를 치셨어요? 어, 저번 달쯤에 비키네 갔는데 그때 피아노 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쳐봤어요. 화면 걸리는데요? 아, 그때 처음 쳤고 듣고 바로 치신다고 하는데. 네, 듣고 바로 칠 수 있어요. 그냥 음이 저절로 기억나요. 오, 신기한데?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음악을 듣고 한번 쳐주시면 돼요. 네. 오, 오, 저 나온다. 아니, 아예 왜 이렇게 안 눌려? 아, 네네. 아, 저희 지금 여기 현장에서 촬영 중입니다.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 벨소리인데? 벨소리를 듣고 치고 있어. 혹시 지금 제 벨소리 듣고 치신 거예요? 네, 듣고 쳐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음악은 아닌데. 하, 대단하세요. 이 곡이 저희가 준비한 음악입니다. 이것도 듣고 바로 치실 수 있을까요? 어, 들어볼게요. Thank you.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작곡도 해보고 싶어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고 힐링하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친구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저런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친구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눈빛 보세요. 확실히 끼가 있네요. 저 친구야말로 우리가 발굴하는 인재 아닙니까? 회장님,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 친구가 오비키 절친이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작년부터 같은 반이고 반에서 단짝이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얘가 갑자기 피아노로 딱 듣고 한 번에 드다다다 치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미 친구라니. 이건 뭐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아닐까요? 이 친구 부모님이랑도 따로 뵐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또 이런 인재를 보는 눈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도 말이죠. 그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핵설아. 심심해. 아, 할 거 없다. 이제 유튜브도 너무 많이 봐서 볼 것도 없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할 거 진짜 없네. 어? 나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 뭔데? 코인 노래방. 에이, 요즘 코인 노래방 다 못 가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넌 동전이나 많이 준비해둬.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설아 누나? 뭐해? 나 지금? Hello? 나 그냥 집인데? 지금 우리 집 올래? 너네 집? 우리 집 코인 노래방! 예! 뭐야? 자, 500원. 신청곡은 띠띠띠띠띠.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치라고? 응! 빠밤빰빠밤빰. 빠밤빰빠밤빰. 우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났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all my everyday. Give it up 한 곡 더. 진짜 코인 노래방 온 것 같다. 좋아요. 500원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500원에 두 곡 어때? 좋지요. 이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좋다. 또 다른 곡은 뭐 하고 싶어? 나 시간을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할 수 있어? 해볼게. 텔라야, 이 노래 알아? 나 더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들었어. 같이 하자. 저만 하지 못해서 다만 너를 좋아해서.
나 할 거야. 나 500원짜리 있어? 있지. 나는 다이노소어. 이거는 누나가 좀 도와줘야 돼 하면 나 이 노래 잘은 몰라. 설아가 잘하는데? 백설아가 불러주면 되겠다. 내가? 어? 너 맨날 코너 가면 이거 불렀잖아. 그랬지. 띠띠띠띠띠 다이노소어. 남긴 최애 노랜데. 아, 나 다 들었어. 뭔데? 그거 명곡이지. 뚱뚜둥뚱뚜둥.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은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룡들은 존재해.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을 수 뿐이야. 워워워 야야야. 공룡 메카드 고고고. 워워워 야야야. 공룡 메카드 고고고. 신나게 고. 즐겁게 한다.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데. 다음은 나야. 다음은 나야. 오늘 팔 아파서 그만. 한참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하자. 다음에 또 언제 하냐? 야, 너 부자다. 아, 한참 노래했더니 배고프다. 이걸로 우리 떡볶이 사 먹을까? 어? 좋지요. 우리 꿈을 향해서